오늘은 붓다의스잉 따라 하기입니다. 아주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행법을 따라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니바나에 드는데 행동가짐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선하는 법, 행선하는 법, 그리고 와선하는 법, 생활선하는 법, 이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경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좌선의 자세부터 들어갈까 합니다. 좌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한자풀이로 해놨는데요. 자, 앉아서 하는 자세입니다. 안절좌자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앉아서 하는 자세를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 편한 자세다, 부드러운 자세다, 유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움직이는 이제 동물입니다. 그죠?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은 아프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표정도 딱딱하게 있으면 화났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은 움직여야지 살아있는 느낌이고, 또 오히려 편안하게 느낍니다. 근데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좌선하라고 그러면은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세 자체가 공격적인 자세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을 가만 앉혀 놓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좌선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앉아 있는 자체를 편안하게 느끼고, 그리고 동작을 너무 빠르게 하다 보면은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선을 하다 보면은 동작을 또 천천히 하면서 내가 그걸 알아차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제일 먼저 앉는 자세입니다. 그 여러분도 앉으실 때 이제 주로 세 가지로 앉습니다. 평자라고 이렇게 앉고요. 가부좌, 그리고 반가부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자는 이 발과 발, 그러니까 다리와 다리 이런 걸 이렇게 겹치지를 않습니다. 오른발을 이제 허벅지 안에다 놓고, 이게 왼쪽 다리 허벅지 안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앞쪽에다가 이제 왼발을 이렇게 놓는 거고요. 그 이제 오른발이 안에 들어가는 게 불편하시면 또 왼발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오른발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좌선할 때 왼발을 안으로 넣고, 이래서 서로 이렇게 이쪽으로 했다가 그 다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자세를 굉장히 편안하게 됩니다. 평자는 발저림이 좀 덜하고 피가 잘 순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어렵게 가부좌처럼 이렇게 꼬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제가 이제 팔을 이렇게 꼬우는 거는 발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왼발이, 왼쪽 발이 오른쪽 허벅지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이 위로 올라오게, 요렇게 꼬는 게 완전 가부좌입니다. 요렇게 있으면 완전히 꼬여지기 때문에 피가 안 통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발저림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렇게 된 게 가부좌고, 반 가부좌는 하나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요렇게, 요렇게 위로 올리는 겁니다. 반을 포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도 편하다면 어느 것이든지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제일 좋은 건 제가 세 개 다 해보니까 평자가 제일 좋더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 오래 하신 분도 평자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평자를 해서 앉으시면은 골반 있는 데가 점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중에 하나 하시고, 그 다음 허리는 편안하게 펴주는 거. 자, 척추 있는 쪽, 뒤쪽을 해가지고, 어깨를 꼭 이렇게 어깨 쪽으로 쭉 펴가지고, 잘, 어떤 사람 펴라 한다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일자로 이렇게 위에서 뭐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허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구부러져요. 집중을 하다 보면 구부러지는데 가만 보면 자기 몸이 보입니다. 몸이 보인다는 것은 몸의 느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또 그 수행의 대상 중에서 신념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념처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면서 자기 몸을 보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몸을 볼 때는 이렇게 이제 굽어져 있다는 걸 느끼고, 아, 굽어져 있음 하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펴야 되겠죠. 펴면 이러면서 이렇게 펴면 됩니다. 자꾸 그런 걸 반복하면 돼요. 어떤 분은 저게 그 뒤에다가 뭘 하나 딱 받쳐가지고, 할까 이런데 그러면은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자유롭게 굽혔다가 또 폈다가 그걸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알아차림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손의 위치가 있는데요. 손의 위치는 이제 왼손을 위로 올려도 좋고 오른손을 위로 올려도 좋은데, 사람의 구조가 이제 그 음이 오른쪽이고 양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은 이렇게 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왼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갖다 굳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 위에 이렇게 등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평자를 하거나 가부좌를 하거나 반가부좌를 했을 때 중앙에다 이렇게 등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거나 또 하나는 무릎 위에다, 양쪽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 너무 양쪽으로 늘 이렇게 벌리면은 하다가 집중하면 여기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올리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 손을 이렇게 위를 보고, 손바닥을 위로 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해도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로 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이렇게 놔주는 게 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손을 위치를 주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뜨면은 눈에 보이는 사물에 의해서 이제 그게 눈에 아롱아롱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눈을 감고 하시면은 이제 영상이 떠오르거나 생각이 납니다. 자, 눈을 감는데 꼭 감는 게 아니고 살짝 감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입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그 기분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입술이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일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수숨에 위로 살짝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입꼬리가 처지면 버릇이 되거나 습관이 되어서 좀 이렇게 모양이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다물면서 입꼬리가 약간 올라갔다 하는 느낌을 들고 하시면은 아주 이래 아름다운 모습, 남녀 할 것 없이 다 됩니다. 자, 그리고 혀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둘지 모릅니다. 위로 띄워야 될지 밑으로 이렇게 늘려줘야 될지, 그냥 아마 입을 다물었을 때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스윙을 하다 보면 침이 고입니다. 그러면 침이 고이는 것을 알고 침을 고여가지고 나누면 안 되겠죠. 어떻게? 삼켜야 되겠죠. 삼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턱잇. 턱을 이렇게 들어야 될지 내려야 될지 고개를 숙여야 될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턱을 이렇게 목 쪽으로 약간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눈은 어떻게? 3-4m 앞을 딱 바라봅니다. 내지는 한 이제 이렇게 3-4m 내지 멀리 더 이상 보면은 눈이 떠지거든요. 고개가 떨어지고. 그래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눈을 이렇게 3-4m 내지는 1-2m 한 2m에서 3m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딱 이렇게 턱을 이렇게 앞을 본다고 생각하고 턱을 당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고개를 이렇게 계속 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뒤에 있는 목에 목 척추가 좀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은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셔가지고 내가 목이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숙이고 있는 사람, 약간 뭐 5분 전 이렇게, 5분 전 맞나요? 이렇게 시계로 봤을 때 어떤 분은 5분 이렇게 쓰여가 있고요. 그래 됐으니까 대수 쓰면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면은 건강도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입니다. 호흡을 할 때 입으로 하지 마시고 입을 다물어야 되니까 입으로 하시면 이 입안이 말라요. 그리고 목이 아파지고 그래서 코로 이렇게 코로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면서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단전까지 쑥 들어가는 느낌을 가지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와서 끄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현재의 건강에 맞는 호흡법을 쓰시면 됩니다. 들이마셨다가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갔다가 그리고 쑥 빼내고 그래서 코가 가슴 배 이렇게 움직이는 코로부터 시작해서 느끼는 거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쑥 들어가서 밑에까지 갔다가 또 이제 밑에서 쑥 올라오는 거 이런 거를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신체에 대한 것을 할 때 자기가 느낄 때 하면 되는 거고요. 또 호흡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명상을 하다 보면은 호흡을 잊어버려요. 그럴 때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기의 그 건강 수준에 맞게 호흡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명한 알아차림을 해야 한다. 그래, 예, 분명한 알아차림을 해야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표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배의 느낌을 할 때 너무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전 호흡 이런 걸 배워가지고 단전에 힘을 모은다고 자꾸 그걸 하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는 좀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체질에 맞는 호흡법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점점점 건강해지면 저절로 단전 호흡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스윙을 하시면은 그런 게 더 빨라집니다. 자, 혹시나 뭐 여기서 물어보실 거 있으십니까? 뭐 해보니까 어떤 거는 어렵더라. 자선 중에서 없으세요?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혹시나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잠깐 쉬는 틈 있을 때 자기의 그 반응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선을 하고 난 뒤에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자기가 좌선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운이 이렇게 충만해져요. 충만해지면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압축된 기운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파워력이 셉니다. 그래서 그걸 탁 터뜨리면서 제일 힘든 사람한테 그걸 보내주면 됩니다. 보내주면은 여러분들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 그리고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대수스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미움이 풀리게 되면은 수행을 잘 해가지고 미움이 풀리게 되면은 그때 주세요. 지금 밉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보내는 것보다는 낫겠죠. 자, 그러면은 이 좌선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앉아있는 자세가 이제 좌선의 자세입니다. 손의 위치,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안 숙였죠. 적당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발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 요거는 이제 약간 요런 겹쳐가 있는데요. 발 두 개 다 보여주려니까 요런 모양으로 됐습니다. 손의 위치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좌선의 자세에서 두 번째는 손의 위치를
이렇게 무릎 위로 올리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해본 것 중에서 저는 제일 편안한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수수면은 이렇게 이제 발가락 있죠. 나와 앞쪽에 나와 있는 발가락이 앞을 향해서 이렇게 되지 않고 옆을 향해서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되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선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행선은 좌선의 3배의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행선을 좀 꼭 하루에 된다면은 1시간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1시간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행선 1시간은 진짜 빨리 갑니다. 좌선 1시간도 빨리 가는데 그건 숙달됐을 때고요. 행선 1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분짜리 잠깐 하고, 이게 5분짜리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행선법 중에서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3단계, 6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한 5분 하고, 3단계 한 10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분을 뺀 45분을 그 6단계를 하는데, 아주 이렇게 천천히 하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해보시면 합니다. 처음부터 한 시간 할라 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하다가 내가 몇 분을 했구나 나중에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시간에 구애를 너무 두지 말고요. 자, 편안하게 씁니다. 편안하게 서가지고 하는데 공간이 왕복 10m에서 15m 정도면 됩니다. 왕복으로 해서 그러면은 보통 한 5m에서 6, 7m 정도 왕복 아니고 편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보통 방의 크기죠. 그리고 거실 이런 데도 됩니다. 이제 새벽에 하고 싶거나 그러면은 거실에 아무도 없죠. 그럴 때 이제 혼자 나와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조용한 바깥 이런 데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거 있죠.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이 많이 오는 공원에서 하게 되면은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랍니다. 공원 같은 데에서 6단계를 하게 되면은요, 6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들려고 함, 듬, 가려고 함, 감, 놓으려고 함, 놓음, 다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동작이 느립니다. 느려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보는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산에 오를 때 3단계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하니까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아프나? 이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하고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갔다가 오면서 하시는 말이 아픈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웃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또 이제 그 할머니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아, 저 사람 뭘 하는구나. 그런데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단계가 좋겠구나 해서 이제 1단계를 하게 됩니다. 1단계는 어떻게 하는가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선을 할 때 이렇게 앞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 눈은 3, 4m 정도에 턱 이렇게 두면 됩니다. 길을 가면서 행선을 한다고 할 때는 한 이제 9m에서 10m 앞을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땅을 너무 바라보고 다니면은 음기가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 음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 부딪힐까 싶어서 그러는데 행선을 하면서 그러면 절대 부딪히지를 않습니다. 잠깐 마음을 놓칠 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m 정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굉장히 이 음량의 땅과 하늘의 기운을 고루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손의 위치는 이렇게 차려 돼가지고 다리 옆에 이렇게 놓아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앞에 배 있는데 이렇게 모아서 하셔도 됩니다. 뭐 오른쪽을 올릴까요 왼쪽을 올릴까요 그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뒤로 사람마다 건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 손 동작을 하다가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가 행선할 때는 차렷해서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올리고 싶다 하면은 손 앞으로 올려고 함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올림, 잡음, 요래 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로 가려면은 뒤로 하려고 함 하면서 뒤로 이렇게 보내주고 잡음 하면서 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동작을 할 때마다 신중히 바라보고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신념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행선을 하다 보면은 차렷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몸이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잘 붙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이게 평소에 이렇게 산을 산책이 아니고 저는 운동을 합니다. 산을 운동을 할 때 행선을 하면서 그러면 몸이 항상 이렇게 좀 부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몸에 내가 하루 중 받았던 기운 이렇게 안에 자극적인 것을 빼내기 위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부었는데 붓고 그게 병이 아니고요. 조금 있으면 수행을 끝내게 되면 쫙 빠져나갑니다. 처음에 할 때는 몸 전체가 불었었습니다. 몸 전체가 얼굴도 붓고 손은 이렇게 주먹을 문질 정도로 커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되니까 싹 빠져나가고 이렇게 했죠. 사람마다 이제 반응들이 조금 다르게 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은 이제 어떻게 되냐, 어디에 두냐면은 발에다 둡니다. 마음을 발에다 두지 않고 잡생각이나 잡념을 가지게 되면은 넘어집니다. 특히 6단계에서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다가 다른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면은 거기서 멈추시고 행선하는 것을 멈추시고 6단계를 하다가 나가려고 함 하다가 만약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놓으십시오. 놓고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을 생각을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발은 발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이러면은 건성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래서 발에다가 마음을 완전히 두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선을 하다 보면은 6단계를 하다 보면은 발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가지고 들려고 하는데 조금 들어 올렸는데도 뭘 달고 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진흙위를 걷는 느낌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밑에서 자석에 달려가지고 쫙쫙 당기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볍다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이제 자기의 특징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됩니다. 자, 1단계에서는 할 때 어느 발을 먼저 내든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렇게 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의 구호로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1단계입니다. 오른발 왼발이 길면은 좌우 좌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좌우 좌우 하면은 왼쪽이 먼저 나가서 좌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을 놓치게 되면은 왼발이 나가면서 이제 오른발 우좌 우좌 이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른 알아차리고 그때 서가지고 다시 좌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좌우 좌우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발이 땅에 닿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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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다음이 아니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단 다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이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다음 사이트를 말하는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글로 쓰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그죠? 발이 닿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발을 어떻게 하냐면은 한쪽 발을 들고 이렇게 합니다. 듬 나감 다음 닿죠. 그러면 그 다음 발이 듬 나감 다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발이 듬 나감 다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의 구호를 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3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쪽 발 들고 그러니까 양쪽 발을 하면 돼요. 왼발 듬 나감 다음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제 3단계의 구호를 외치고 가기 때문에 3단계법이라고 합니다. 자, 6단계는 저는 6단계라고 하는데 저는 7단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구호가 이제 7번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제 항상 6단계, 7단계는 의도를 먼저 하고 행을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의도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들려고 함, 이게 의도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이제 그 길을 잡는 거죠. 그리고 듬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행입니다. 그리고 가려고 함 하는 것 역시 의도가 됩니다. 그죠? 가려고 한다는 내 생각. 그죠? 그리고 감 이런 것은 행입니다. 그리고 놓으려고 함 하는 것도 의도가 되겠고 놓음 이것도 이것은 행위가 됩니다. 자, 저는 놓음 하면서 몸의 전체의 그 기준을 어떻게 그 놓는 발 쪽으로 옮겨줍니다. 그 옮기면서 어떻게 다음 하면서 꾹 누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몸의 균형을 실어주지 않으면은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음 하면서 실어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더 자세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그 수행력이 강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음 하면서도 한 단계가 더 있더라는 거죠. 놓고 내 몸을 옮겨주는 균형을 옮겨주는 한 단계가 더 있어가지고 저는 다음 이걸 느끼게 됩니다. 발이 콱 닿는 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7단계까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6단계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7단계를 하셔도 됩니다. 이 행선은 굉장한 집중력을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자선보다 집중력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이 행선의 집중력을 하루에 한 시간만 하게 되면은 그 학습력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집중력이 더 있어지면서 더 잘 됩니다. 누가 그럽니다. 한 시간도 아깝다 이래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한 시간 투자가 3배에서 5배의 효과를 가져온다면은 한 시간을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맨발을 그려놨습니다. 뭐 신발을 신기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발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1단계는 어떻게 하는가 보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되게 쉽죠? 오른발, 왼발.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걷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좌우 좌우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거 일상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계단을 내려갈 때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러면서 내려가면 됩니다. 마음을 거기에 두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보고 길을 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어디 갔다 오면은. 근데 높은 산을 올라가도 제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해도 몸이 가볍고 개운한 것은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좌우 좌우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몸 안에 있는 나쁜 노폐물도 빠져나가면서 수행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음을 두고 걸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도 좋고요. 등산을 하면서 하루에 1시간 하는 거 매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걸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걷지 마시고 잠깐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공간에서 하게 된다면 앞으로 갈 수 없게 벽으로 막아져 있죠. 뚫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야죠. 그러면 어떻게 서려고 함 하면서 섬. 그죠? 서려고 함 섬.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왕복을 하려면 돌려고 함 하면서 돌려고 함 의도를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돔 하면서 천천히 돌면 됩니다. 돌 때도 또 신중을 기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우리가 군에서 뭐 저 착 뒤로 돌아 착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서서히 돌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돌아서 또 오른발 왼발 이렇게 1단계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은 1단계를 계속 하면서 다니시죠? 자동이죠. 예, 네, 자동. 저도 자동입니다. 예. 네. 네,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선인들이 축지법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그것도 이제 이것도 행선법, 이게 삼매 들기에 아주 좋은 또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한 겁니다. 빨리 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사라지갖고 저게 나타나는 게, 축지법은 길을 짧게 만든다는데, 원래 있던 길이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빨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갔던 거지, 이게 축지법이라는 걸 저는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계단을, 높은 계단이 있을 때는 옛날엔 겁부터 먹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나 이랬는데, 그냥 딱 보고 지금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다가 이제 조금 되면 섬 하고 서가 있다가 또 왼발, 오른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힘든 거 이런 거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직접 해봐야지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이제 어떻게 하냐. 앞에 설명을 드렸죠. 먼저 어떻게 해요? 듬. 그죠? 다음에 나감 다음 또 듬 나감 다음. 자, 한번 더 볼까요? 듬 나감 다음 세 번이죠? 듬 나감 다음. 혹시 이거 어려워서 못하게 하신 분 안 계시죠? 자, 3단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3단계는 집에서 잠깐 시간 있을 때 3단계를 꼭 한번 해보세요. 바깥에서 3단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프나?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거기에다가 눈을 멍청하게 있으면 어찌 됐나?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수행처에 가면은 다 그래요. 제가 어느 수행처에 갔더니만은 이제 닭들을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닭들이 이래 보면은 이제 참 지가 하다 보니까 걔도 그런 줄 알았는데 걔도 다, 다, 다. 걔도 이제 닭도 이제 1단계로 하고 있더라고요. 다, 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하다 보니까 닭도 3단계까지 할 수 있겠더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닭만 하나 하고 봤는데 걔도 네 발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야, 이게는 모두가 대가 있구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모기가 있다면 걔도 한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서 느꼈습니다. 그 공간이 모두를 수행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3단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듬 나감 다음. 듬 나감 다음. 자, 발이 안 이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방이라든지 보통 부처님은 맨발로 다니셨어요. 맨발로 다니시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발 그리는데 발이 좀 살이 빠졌습니다. 부처님도 살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6단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앞선다고요? 의도가 앞선다. 그 다음에 뭐가 온다? 행위가 온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들려고 함 듬, 가려고 함 감, 놓으려고 함 놓음, 놓으면서 디딤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하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가려고 함, 듬. 가려고 함, 감. 놓으려고 함, 놓음. 디딤. 들려고 함, 듬. 그죠? 가려고 함, 감. 놓으려고 함, 놓음. 디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차분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발을. 이게 이제 좌선의 3배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좌선을 해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몸의 반응이 없는데, 행선을 하게 되면은 즉각으로 몸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6단계, 7단계를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틀거려집니다. 균형을 못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아주 천천히 하게 되고, 그래서 5m 밖에 안 되는 거리, 몇 초도 안 되는 거리를 가는데 거의 5분,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서너 번, 좀 더 길게 뭐 5번, 6번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훌룩 가버립니다. 저는 해볼 때마다 야, 이거 행선할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폭을 할 때, 좀 전에 보폭을 크게 했습니까, 작게 했습니까? 반보밖에 안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들려고 함 하면서 듬 하면서 반보보다 자기 발의 반만 갔습니다. 반만 갔죠, 그죠? 왜 더 이상 가고, 자기 발 크기만큼 가면 폭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다리, 그러니까 오른쪽 먼저 시작했으면은 왼쪽 다리를 하려고 할 때 균형이 너무 멀어져 가지고 제대로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자기 발의 반폭만 하면 됩니다. 그 빨리 길게 해서 10번 왔다 갔다 한다고 잘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6단계의 행선법입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아주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와선의 자세가 있습니다. 대개는 좀 초기 단계는 와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하다 지치면 저 와선 할래요 하고 눕습니다. 와선의 와자가 누울 와자입니다. 누워서 한다 이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조금 이렇게 이제 피곤하시고 이러면은 오른쪽으로 그림에 이렇게 그 모양을 많이 보시죠. 사진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 계시는 거 보죠. 잠깐 누워 계시고,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 주무실 때도 이런 거 하시면 되고, 불면증 없애는 데는 최고의 효과를 가져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밤에 잠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와선을 하고부터는 불면증 가진 사람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해보라고 그러는데, 불면증 있는 사람 생각이 많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면은,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6층입니다, 7층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땡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워가지고 안방에 누워서도 땡 소리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땡 하고 오라라라 열리면서 닫기는 소리 다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사람은 2층 아저씨가 왔구나, 6층 아저씨가 왔구나, 이것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가지고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 딱딱딱 하는 소리, 새깍새깍 하는 소리, 또 뭡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이거 다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한 사람은 막 아예 어떻게 합니까? 시계를, 약을 빼버립니다. 내 좀 살자 이러면서. 그 정도로 나가니까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리고 옆에서 보스락 하고 울렁울렁 하면 못 잡니다. 그게 왜,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너무 예민한 것 자체는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중력을 어디다 주느냐, 배에다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숨 쉬는데 두어버리면은 아주 이렇게 숨을 쉬면서 공기를 받아들이면서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탁한 공기가 나가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금방 잠이 옵니다. 저는 금방 제가 뭐 아파트 땡 소리 들리고 몇 층 아저씨 어디 아저씨 이거 누가 오니, 제가 했던 행위입니다. 옛날에 제가 다 그랬었습니다. 너무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막 그냥 빼놓고 시계 약 빼놓고 막 근데 거실에 있는 것까지 다 빼놔야 됩니다. 다 들립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아예 막 옆에서 떠들고 난리를 지고 TV를 켜놓고 뭐 이렇게 해도 저는 잡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수행의 효과가 얼마나 좋고 수행이 무서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게 그 집중력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자, 잠을 자려고 할 때 하는 선법입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손을 배 위로 올려도 됩니다. 이때도 어느 손을 위로 올릴까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왼손을 항상 밑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바로 누워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옆으로 편안하게 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눕습니다. 그리고 눈 뜨고는 못 잡니다. 그죠? 그리고 눈을 꼭 감으셔야 됩니다. 눈을 꼭 감지 말고 살짝 감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자고 싶으면 눈 떠도 되는데 굳이 자는데 눈 뜨고 잘 필요는 없겠죠. 눈을 감으시고 숨을 들이쉬면서 배의 불러옴을 느끼고 내쉬면서 배의 꺼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배의 움직임만 바라보면 됩니다. 숨 쉬면서 올라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불러오는 것을 일어남 합니다. 그리고 배가 꺼지는 것을 사라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일어남 내쉬면서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걸 하면 숨을 우리가 어떻게 쉽니까? 이러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쉽니까? 이렇게 쉬죠? 잠잘 때 그렇게 하면요 아주 산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풍부하게 들어가면서 몸으로 싹 돌려줍니다. 혹시나 저는 권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만약에 잠자기 전에 몸의 모든 그 세포들을 한번 쫙 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로 손을 쫙 뻗어줍니다. 쫙 뻗어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발을 이렇게 여기 발 뒤꿈치라 그러면 발 뒤꿈치를 이렇게 뒤로 쫙 뻗어줍니다. 손을 쫙 편과 동시에 발을 이렇게 펴는 게 뒤쪽 근육이죠. 다리 뒤쪽 근육 이렇게 우리가 무릎 뒤에 있는 오금이라 그러죠. 그쪽을 딱 뒤쪽을 펴주거든요. 그러면 뒤꿈치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요렇게 해서 한 다섯 번만 딱 하십시오. 하고 하면은 쫙 뻗어주면은 그 피가 쫙 돌게 돼 있고 이렇게 안 쓰던 근육들이 쫙 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어남 하면서 이제 합니다. 일어남 숨 쉬는 걸 숨 쉴 때죠. 일어남 이렇게 하면서 공기를 쑥 밀고 사라짐 또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번 안 가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저는 몇 번까지 하나 세지도 못합니다. 한 서너 번 이상을 넘겨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랍니다. 또록또록해지더라. 그럴 때마다 계속 정신이 맑아가지고 완전히 막 그냥 그 좌선하는 거 이상으로 잘 되더라. 그게 하더라. 그럴 때는 억울합니까? 땡잡한 거 아닙니까? 잘 됐다 이러면서 계속 일어나면 사람 머리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떠오르고 잠이 점점 깨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좌선을 하시라. 잠 안 오는 거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잠이 안 와서 고민했습니다만은 저 역시 이걸 딱 해보고 나니까 좌선, 행선, 뭐 와선 이거 번갈아 가면서 밤에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막 그냥 잠 오게 만들어줍니다. 안 해보고 안 되더라. 얼만큼 해봤느냐 묻고 싶더라는 거죠. 분명히 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 있는 환자는 제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배의 움직임만 바라보면 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걸 딱 떠오릅니다. 그거 하는 도중, 와선하는 중에도 자려고 하는데 딱 떠오를 때는 떠오르면은 여러분들 자고 싶다면은 망상하면서 그걸 망상이라 그러고 한번 바라보면서 망상하고 지워버리고 다시 배 쪽으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 망상을 쫓아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은 자기가 안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활선이
있습니다. 생활서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뭐 우리가 좌선하겠다 해가지고 딱 하는 거는 잘 됩니다. 행선하겠다고 하는 거는 잘 되고 와선하겠다고 하는 건 됩니다. 되는데 생활서는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하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생활서는 현재의 순간에 모든 심신의 행위에 마음을 두고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제 연필을 들고 여기에 뭔가를 쓰려고 한다. 산을 그리려고 한다 할 때 산을 그리려고 함 하면서 산을 그립니다. 요렇게 그리게 되면은 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을 그리려고 함 하면 산을 그림 하면서 그래요. 이 화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모든 예술가들이 뛰어난 예술가는 굉장한 집중력이 있으면서 보는 눈이 다르고 듣는 귀가 다릅니다.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분야에서 아주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죠. 베토벤은 신의 소리를 듣는답니다. 들었답니다. 신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신의 소리를 신의 음률을 우리한테 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위대한 음악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그 위대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그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의 이제 그 수행법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게 이제 그 삼매가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일어나려고 함 하는 순간부터, 자려고 함 하는 순간까지, 밤에. 자신의 일상에서, 그, 이제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저녁에 11시에 잔다 그러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시간의 행위를 다 바라보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의식이 딱 깨어나려고 할 때 이제 일어나려고 함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남 이렇게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말고요. 근데 벌떡 일어나 우리는요 절대 그 행위가 저절로 안 이루어집니다. 일어나 벌떡 일어나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몸을 일으키는 마음이 없다면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도가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의도가 먼저 온다는 거죠. 의도가 오는데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일어남 하는 내 행위를 바라보라는 거죠. 내 몸의 동작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그거는 요 시간 다음에 할 겁니다. 자, 이불을 갤 때 이불을 갤려고 함 그러면은 이불이 굉장히 잘 개어집니다. 그냥 덜덜덜 이게 개기는 개는데 아무 때나 개고자 함 그러면 아무 때나 개어집니다. 그런데 잘 개고자 함 하면은 딱 이렇게 봐가지고 접고 그래서 군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각을 잘 지어갖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의도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길 가다가 가끔은 놀랍니다. 늘 있는 거지만 무지하게 높은 빌딩을 보면서 어떻게 이 작은 사람의 손으로 저 높은 빌딩을 만들었을까? 그거 하나하나를 만들어 올린 겁니다. 집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짓거리를 할 때는 저기 어느 교수님께서 깜짝 놀랬답니다. 교도소에 갈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수감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림을 바닥에 그리고 있는데 그때 자기는 깜짝 놀랬답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엉터리로 너무 많이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지붕부터 짓습니까? 어떻게 붙어지? 밑에부터 짓습니다. 그죠? 기초부터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밑에 기초부터 깔기 시작하더랍니다.
기초를 깔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둥을 세우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지붕부터 그려놓고 집을 그리고 마지막에 장문 그리고 이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을 자기는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런 기초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의도를 볼 때 항상 밑에 먼저 하고자 하는 행위를 보고 그 다음에 행위의 마음을 보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마음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쉽게 행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치아를 닦을 때 저도 지금 이제 이걸 하면서 계속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치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야 이가 잘 닦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옛날의 3분의 1 정도 쓰는데도 양치질이 굉장히 잘 됩니다. 절약하고자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많이 하면서 거품만 쓸데없이 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글버글 하면서 그게 아니고 조금만 해도 양치질을 야무지게 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닦인다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싹 웃으니까 위에 이가 굉장히 고르고 깨끗해가지고 기분이 좋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길 때 웃는데 그 이제 그 말 하니까 못 웃겠더라고요. 근데 웃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세수를 할 때도 꾸석꾸석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 밥을 먹을 때 참 신기합니다. 밥을 먹을 때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퍽퍽 퍼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퍼먹는 게 아니고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를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숟가락 들고 젓가락 끼워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숟가락 들고 이제 숟가락 놓고 젓가락을 놓지도 안 하고 끼워가지고 지금 저는 잘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래 했는데 숟가락 들고 들려고 하면 등 이걸 갖다가 빨리 합니다. 그냥 혼자 있을 때 하십시오. 수행 안 하는 사람들하고 하고 있으면은 앞에서 밥도 못 먹습니다. 나도 못 먹습니다. 신경 쓰여가지고. 그럼 앞에서 뭐하니? 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수행을 거의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끼리 앉아 먹으면은 그냥 하염없이 먹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앉아서 소화시키면서 이야기하면서 먹는 거하고 다릅니다. 수행을 하면서 먹는 게. 근데 혼자 있을 때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냐? 숟가락 들려고 함 등. 그리고 밥 풀려고 함. 근데 그걸 갖다 밥 풀려고 함. 밥품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빨리 조금 빨리 밥 풀려고 함. 펌. 그리고 듬 넘 식품. 씹을 때 식품 그 반찬을 그 씹고 밥만 맛을 보려면 밥만 넣고 식품 하면서 하다 보면 맨밥도 먹어집니다. 반찬이 없어집니다. 근데 예, 맛있습니다. 근데 그 맛을 느끼면 안 됩니다. 예, 맛은 있는데 맛을 느끼려고 그냥 예, 맛을 느끼게 되면은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맛없는 것도 먹어보고 그냥 맛있는 것도 먹어보는데 맛을 느끼게 되면은 그 맛에 대한 음미 때문에 그래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입에 넣고 반찬을 한 두어 가지를 입에 넣고 식품 하다 보면 그게 씹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바라보면요. 안 씹어진 거 안 넘어가요. 식품 하면서 가루가 돼버립니다. 침하고 섞여가지고. 그러면서 상킴 하면서 넘어가면은요. 얼마나 그게 잘게 부서져가 들어가면 절대 위장병 안 걸립니다. 저 위장이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러고 보니까 제 병이 다 나옵니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밥 먹는데 굉장히 작게 먹으면서 빨리 먹습니다. 얼음 밥 숟갈 한 다섯 숟갈도 얼음 밥 숟갈이 얼마나 한 그 다 꼬봉 밥이 아니고요. 얼음 보통 퍼는 밥 숟갈 한 다섯 숟갈 내지 그 정도 제가 밥을 먹는데 그 정도를 먹으면서 빨리 먹고 왜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웠어. 그러니까 이 위장이 좋지를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이걸 하고부터는 천천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도 그 밥을 떠올리는 것을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빨라지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수행하고부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시품 하면 삼킴 하면서 또 숟가락 듬 그리고 그대로 집음 젓가락 이제 문제 숟가락 했으니까 젓가락 듬 그리고 집음 그리고 이제 넣음 시품 이래가지고 넣음 해놓고 젓가락 넣음 그리고 시품 수행처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다음부터는 마주보고 안 앉아야 되겠어요. 어떤 데는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품 안 웃으려고 안 쳐다봅니다. 그냥 반찬만 쳐다보고 시품 하고 씻고 그 다음 삼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루에 이제 오후 불식을 하기 때문에 한 끼만 먹기 때문에 식판에 많이도 갖다 먹습니다. 이만큼씩 전 처음 가가지고 빼빼하고 조그만한 여자가 이만큼 들고 가길래 어이 저거 어떻게 다 먹나 그랬는데 저는 조금 먹고 하루 종일 굶는 바람에 완전히 살이 홀라당 빠져왔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먹고 저녁까지 이렇게 저녁에 왜 수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수행이 그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조금 배가 고프던 한 상태에서 수행이 굉장히 잘 됩니다. 자, 그리고 화장을 할 때, 그리고 말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고 말하는 자체가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허튼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항상 내가 말을 하고자 할 때는 의도가 없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생각을 했는데 의도를 못 알아채고 말을 했던 겁니다.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고 언행의 실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신임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행동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뭘 하나 들고 놓을 때 이걸 들고 이렇게 놓을 때도 놓고자 함 이렇게 그래서 자연 정갈한 생활이 깨끗한 주의의 생활이 된다 이거. 그래서 모든 일체의 생활을 제가 여러분들의 생활을 쫓아다니면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좌선과 행선과 그리고 와선을 하는 가운데서 생활선 하나하나를 익혀가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온 하루가 수행의 하루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경배하고 마칠까 합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수고하셨습니다.